직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나이가 몇이든 경력이 얼마든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. 요즘 인생을 두 단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고, 지금 현재로는 회사에서 일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거냐, 그 두 개 관계 때문에 평소에 고민은 이렇게 하고 있죠.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게 이제 조직이 있을 때는 조직이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항상 영향을 갖기 위한 그런 공부일 거고, 조직을 나중에 떠나면 내 혼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그런 공부이자 고민이죠.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웃기 위해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. 석양도 없는 저녁,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. 힘든 일도 있지.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,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. 늘 똑같아 보이는 아침이지만 오늘은 확실히 다릅니다. 왜냐고요?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은 아무래도 내일 쉬고 내일 모레 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.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돼서 행복하고요. 행복합니다. 좀만 오늘만 버티자. 최선을 다해 달려온 한 주일의 마지막. 그 출근길에서 혜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여전히 2시간? 2시간? 왔어요? 네, 오늘 2시간도 안 돼요. 봐봐요. 아, 이렇게 햇살이 따뜻한 건지 모르겠어요. 햇볕도 따뜻하고 날씨도 좋고 딱 좋을 때 들어왔고, 전보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. 뭐가요? 일하는 건 행복하구나. 오늘은 혜림 씨가 아침 신문을 정리하는 당번이라는데요. 29살. 아직은 신출내기인 직장인 혜림 씨의 꿈은 뭘까요?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. 내 작품. 내가 보내준 거. 내 디자인이. 알았어. 한 번에 수정 없이 가면은 제일 행복할 것 같아. 네. 그럴 일은 없겠지만. 그렇게 언젠가 직장인 신이 될 날을 꿈꿉니다.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들을 다시 찾았습니다. 금요일이라고 해서 배달할 우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. 어제보다 더 많아요. 네, 물량이 어제보다 더 많은데요. 특자가 두꺼운 게 많아가지고. 집배원 이현구 씨는 어떤 직장인으로 남고 싶으신가요? 열심히 했다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기억해줘.